분들이 두 분의 목소리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성우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우리 전지현 씨 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이에요. 네. 전지현 씨는 길게 안 해요. 네, 짧게. 짧게. 우리 성우 박지윤 씨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소리로 듣는 오디오북을 꾸며주신다고요? 네. 어떤 네. 책이죠 형석 씨? 네.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입니다. 네, 이게 책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살짝 골라왔는데요. 소설의 시작 부분, 기차역에 도착한 앤이 매튜 아저씨를 만나서 그 초록색 지붕 집으로 가는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그 노래하면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아, 그 다음에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엔. 네. 맞아요. 그 빨강 머리엔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자, 다 듣고 퀴즈도 나가니까 잘 들어주세요. 음악 주세요. 나나랜드 오디오북 빨강머리 앤 나레이션의 정영석 앤 셜리 역의 박지윤 매튜 아저씨 역엔 김영철이란다. 브라이트 리버 역 여자아이는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이는 11살 정도, 누르스름해진 회색빛 옷은 몹시 짧고 꼭 끼어 보였다. 작은 얼굴은 희고 말랐으며 더구나 주근깨 투성이었다. 소녀는 유난히 낭낭한 예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초록색 지붕집의 매튜 커스퍼트신가요?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혹시 데리러 안 오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에 안 오시면 저쪽 모퉁이에 있는 큰 3번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낼까 생각했어요. 달빛을 받으며 하얗게 활짝 핀 꽃 속에서 잔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마치 대리석으로 꾸민 홀에서 자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데리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튜는 햇빛에 그을린 작고 말라빠진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결심했다. 이렇게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이에게 원래는 남자아이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소녀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녹색 지붕집 근처에는 시냇물이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깜빡잊고 못 물어봤어요. 그래, 집 바로 아래쪽에 있지. 와, 멋져. 시내가 근처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루어지는 꿈은 좀처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미 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행복해요. 전 순전히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녀는 깡마른 어깨 위로 길게 따내린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매튜에게 보여줬다. 빨간색 아니냐?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소녀는 체념한 듯 말했다. 그러니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전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주근깨나 초록색 눈동자나 비쩍 말랐다는 건요. 상상으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머리만큼은 아무리 상상해도 안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일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어머 아저씨! 아저씨! 소녀가 마차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매튜가 뭔가의 놀랄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저 길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접어들었을 뿐이다. 그 아름다움에 반한 듯 아이는 잠자코 있었다. 와, 멋있어요. 제 상상으로 이름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애는 왼손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요. 아저씨도 그런 통증 느껴본 적 있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색 지붕집은 저쪽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맞힐래요. 길고 완만한 빗달에는 아담한 농장이 여기저기 보였고 마침내 왼쪽 길로 한 채의 집에 눈길이 멈췄다. 맑은 남서쪽 하늘에는
큰 수정 같은 하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거죠. 그렇죠. 나무들이 잠자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분명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빨간 머리엔 한성이.